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고려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친구가 페이스북을 메가북스에서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저는 수능특강을 내신 준비하면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서 이거를 자습서처럼 사용하려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BS 문제를 먼저 풀고 EBS에 나와있는 내용과 그리고 분석노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틀린 문제나 아니면 복습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또 비교하면서 풀어보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표지였는데 고풍스럽지만 다른 문제집과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세련되게 나와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약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원래 다른 타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으면 만들어 그러는데 사이즈가 적당하게 나와서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적당할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단어 체크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지문을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자기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법이나 어휘를 변형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는 확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러한 각주를 수능특강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걸 암기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해서 내신을 1등급을 받았어요. 영어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구문풀이라든지 전문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장의 흐름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지문만 읽으면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그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풀었던 문제집인데 EBS 수능특강 유사변형이라고 해서 핵심 지문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변형 문제집까지 푼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천합니다. 이거 꼭 사야 돼요, 진짜. 수험 생활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